이게 왠지 더 큰일 같잖아. 그러니까. 그치? 그 차이가 있는 거 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잘들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향기 학생만 좀 웃음이 어색한데. 그럼요. 그럴 밖에. 아까 비벼서 멍 때리니까. 이 성서학당 오래 하다 보니까 네. 우리 학생들 표정만 보면 아, 누가 복습이구나. 왜냐면 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그렇죠.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 우리 향기 학생 네, 복습 네.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요,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그림자인 자꾸 그 모형과 액것에만 약간 얽매여 있고 율법에 얽매여 있던 그런 골로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나는 천사 숭배, 나는 뭐 이것도 하는데 넌 못해? 뭐 나는 율법 9개 지켰는데 8개 지키네 보고 너 막 못했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바울이 이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던 구절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걸 배우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우리가 실체인 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림자와 이런 그런 액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기쁨과 이 관용이 생긴다. 마음이 너그러워진다 하시면서 이때 이 골로새서 사람들이 참 매우 빡빡했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복음과 가까워져 있을까? 너그럽게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예. 좋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공부한 내용의 초점은 정확하게 실체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네. 또 모든 타인들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죠. 네. 그러지 못하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크리노 비판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정죄하게 정죄라는 말은 왜곡을 일으킨다 네. 그 말이죠.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골로새서 11강 세 가지 금기 사항.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20절서부터 23절까지 넉절이죠. 우리 광호 학생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시에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자, 잘 읽으셨는데 20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무슨 학문이죠? 초등학문.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래서 이 어조를 보면 이제 원문의 헬라 말의 어조를 보면 명령형보다는 요 대목에서는 호소형으로 썼습니다. 프리즈, 제발 그런 이제 어조로 이 글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과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뭐 배우죠? 한글. 국어 시간에 한글 네. 배우죠. 그 한글을 요즘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 때는 기음, 니은, 디귿, 자음, 모음부터 배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자음에다 모음을 어떻게 붙이면 무슨 글자가 되고 그래서 글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단어를 배우고 단어를 배우면 문장을 배우고 문장을 배우면 이제 구문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글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글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죠. 글을 배운다는 것은 의미로 나아가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으면 뜻밖에도 자꾸 하나 또는 논리 하나에 묶여서 그 본질의 의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 사람 말이에요. 네. 지금 골로새 교회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규례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왜 규례가 생깁니까? 야, 우리 말씀은 이런데 우리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끼리만의 약속이 뭐 없을까? 그래서 자꾸 첨가를 시켜요. 플러스를 시켜요. 근데 나중에는 이 의미는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뭐만 네. 남아요? 규례만. 이 규례만 남는 거예요. 지키는 거에 막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공동체가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 한국교회 이런 잘못된 유산이 왜곡 현상을 일으켜서 자리 잡은 게 너무나 많아요. 이런 걸 다 걷어내야 되는데 워낙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내용들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걷어내기에는 네. 공동체 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어서 그냥 지금 묵과하고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익숙해져가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인지도 맞아. 모르는 것도 맞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이제 이 지경까지 간 네. 거예요. 네, 이 지경. 그 네. 지경이라는 말, 이 경지까지 간 거예요. 네? 자, 좋은 뜻이었군요. 20절을 잘 보세요.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거예요. 네. 죽은 것을 다시 살릴 필요는 없잖아요. 네.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규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규례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소위 성경의 장로의 전통. 네. 장로의 또 유전이라고도 하죠. 네. 근데 나중에는 말씀이라는 실체와 본질은 방구쇠듯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점점 첨가해 놓은 유전들만 규례로 잡아서 이걸로 사람의 목줄을 쥔단 말이에요. 네. 이게 성경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무서운 질타를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저거 어기면 사람을 쥐잡듯 잡고 네. 정죄하고 우리 지난주 배웠던 두 단어가 정죄와 비판. 비판이었죠. 크리노 비판과 정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좀 심도 있게 들여다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광호학생 네. 1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초등학문을 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네. 죽은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또 보십시다. 세례를 통해 옛 방식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세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요. 홍해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여기가 애굽이겠죠? 네. 예. 그리고 여기는 광야. 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 가나안. 여기 뭐가 나올까요?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나와요. 근데 홍해를 건너서 히브리 민족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산이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법계명. 말씀. 말씀을 네. 받죠? 네. 율법을 받아요. 네. 근데 이 율법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건 나중에 설명을 하고
옛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홍해 안으로 한 민족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죽는 네. 죽음. 어디시 기준에서 애굽의 기준에서는 한 공동체가 죽는 거예요. 죽고. 그런데 이 약속의 방향 쪽에서 볼 때는 한 민족이 살아나 바다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홍해는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뭘 받죠? 말씀을 왜 받아요? 이제 이들이 사는 삶은 네. 이들이 사는 삶은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제 이 나그네 길과 약속의 땅을 향해 새로운 삶을 걷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8장에 보면 3절에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낸 결론이 뭐예요?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들은 가장 중요했던 게 아,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가 없구나. 네. 의지도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치열하게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기서 배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나는 방법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아 그러면 율법은 폐기해도 되냐? 아니죠. 네.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가 돼서 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에는 어떻게 지키죠?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켜요. 그런데 네. 아, 내 안에 의의가 없어. 그래서 절망 을 만나죠. 율법을 통해서. 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네. 로마서 말씀이죠. 그런데 그 가망이 없는 죄인을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입죠. 네. 그리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다시 신랑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흔쾌하고 자발적으로 살게 돼요. 그런데도 많이 넘어지죠. 근데 이 업다운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수학 시간에 이 그림만 봐도 머리가 하얘지죠. X축과 Y축으로 나누어지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아 그래도 올라는 간다. 올라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만 보죠? 여기와 요 사이만 봐요. 네. 그래서 나는 왜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이럴까, 삶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올라가. X대 무한대를 향해서 우리는 상향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모든 견인의 과정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이 견인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미와 아직 현재와 현재. 아직 이걸 보통 우리가 시간이라고 그러죠. 이건 시간 속에서 진행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이 일이 완성되었을까요? 시간은 누구에게 필요한 개념이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과 구속을 완성점으로 완성하셨어요. 점. 딱 점. 근데 저거를 시간 속에서 펼쳐가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2000년 전 사건이나 그 사건이 오늘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힘입고 살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광화 학생과 저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말은 그 함께 죽음이 오늘도 분사형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 시간 속에서 그게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것은 미완료가 아니라 완성됐는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화학생의 어떤 행동의 여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네.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자,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20절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인간의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낸 그들의 전통과 유전 또는 규례를 얘기합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장면이 하나 생각 안 나세요? 선악과? 그렇죠. 네. 선악과에도 보면 과장이 일어나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덧붙이. 인간의 과장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요. 지난주 배웠던 정죄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왜곡.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규례나 뭐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의 기본 바탕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는 마음에서 그렇지.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랑에서 그치. 벗어나서 사람을 정죄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걸로 이게 변질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기특한 생각. 나의 진심. 사도 바울이 자기 과거의 모습을 반추시켜서 그런 말씀을 남겼죠.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그게 자기 얘기거든요. 네. 그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가편 투표를 하고 그 선봉에 섰던 인물이 네. 바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니까 지난 과거에 자기의 특심과 열심과 기특한 세월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대짓이었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 책을 소개했나 모르겠는데 티머시 곰비스라는 네. 젊은 학자인데 이분이 신학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약한 자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약한 자의 능력. 어쩌다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전부 좋은 이미지 또 이미지를 통해서 본질을 감추는 경우 그리고 세속의 기준대로 교회가 자꾸 강력한 거 큰 거 또 인간적인 인위적인 작용들 이런 걸 통해서 목회를 해나가려는 모든 의도들을 적나라하게 고발시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리더들만 정신 차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그 리더들이 엉뚱한 판단과 사고를 못하도록 성도들이 똑똑해져야 진짜 교회가 종합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허술하게 되고
거품이 낀 이면에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첫 번째 책임은 우리 목회자들일 수밖에 없고 지도자들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 책에서는 왜 교회는 내면적으로는 상향성을 가져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향적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가. 그래서 교회는 자꾸 아래로 낮고 약하고 천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를 여러분들과 나눌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라는 말은 순수함, 맑음, 우존적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2000년 전 당시 어린아이가 갖는 사회적 통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나 장인이나 여자들은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던 시대다 그 말이에요. 네. 무가치함.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에도 안 넣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지난주 제가 말미에, 강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혜 학생, 겸손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없다. 그렇죠. 라고 인정하는. 예.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줄 아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 속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다시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뭐하리라? 없어지리라.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없어진다. 이 없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은 그냥 다 사용되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없어진다는 말은 뜻밖의 지난주 정죄라는 개념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도 왜곡되어지다 그 말이에요. 부쏘라 라는 말을 쓰는데 왜곡되어지다. 즉 파괴와 부패를 함께 엎은 개념이에요. 세상의 네. 지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언제든지 왜곡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언어라는 게 항상 영원히 그 개념으로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네. 항상 변질이 돼요. 네. 옛날에는 그 단어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는데 오늘날에는 이상해 왜 그렇게 쓰지? 이런 맞아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예. 네. 변질되는 거예요. 네. 자, 이게 푸소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사야 23장 13절을 좀 볼까요? 자, 먼저 찾은 사람이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을 좀 읽어주세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시면 그 백성이 없어졌고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어떻게 됐어요? 황무하게 됐어요. 이것이 없어진다. 파괴해서 부패해진다 그 뜻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마가복음 7장 6절, 7절을 누가 먼저 찾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네. 이사야가 지적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규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일찍이 그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오카논 목사님이 초창기에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셔서 얼마 안 된 이후에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겠어요? 복음을 먼저 가르쳐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복음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운단 말이에요. 뭐 교회 생활도 배우긴 배워야 되겠지만 복음을 알기 전에 먼저 봉사의 현장이 뒤밀어지고 교회 생활을 먼저 배우면 그게 옳은 가치대로 그 방향이 가겠어요? 갈 수가 없죠. 그런 네.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또 상처받으면 바로 나가게 금방 되죠. 금방 떠나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열심과 종교적인 광기가 엉켜지면 공동체를 아주 힘들게 하는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생활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어느 교회나 설치되어 있는 이 새가족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마다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죠. 정말 그 새가족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물론 교회 역사를 소개하고 교회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봐줘요. 무의미하다는 말은 아니고 그러나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걸 일찍이 수백 년 전 이사야가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없을까요? 있죠. 어제나 오늘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인간의 죄도. 인간의 연약함. 그래. 예, 정말 한결같죠. 자, 성경을 다시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3절을 보세요. 23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새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네, 제가 그 톰 라이트의 글을 하나 좀 발췌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23절은 교묘한 금욕주의를 가장한 교묘한 형태의 방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잘 설명했어요. 이는 자기 강요에 의한 예배와 비참하고 가혹한 육체적 규율로 지혜로운 명성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과거에 뭐 실제 어느 강사 프로필을 보면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있었습니다. 예, 진짜 본 적 많죠.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어디 저기 집회 포스터가 옛날에 다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누가 오시나 보면은 그게 제일 위에 맞아요.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어느 산에서 내려오시다. 어느 산이야? 어느 산까지? 네. 자, 다시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자기 강요에 의한 예배와 비참하고 가혹한 육체적 규율로 지혜로운 명성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방법일 뿐이다. 이 잘못된 금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에는 두 가지 극단의 부류가 탄생했다 그랬어요. 네. 하나는 방종. 육은 더러운 것이다. 네.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또 하나가 금욕주의. 극단의 금욕주의.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여러분 이 금욕주의도 쾌감이 있는 거 아세요? 예.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 영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자기 의가 쌓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명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의가 공고히 쌓아지는 행위예요. 결국 그 교만이죠. 네. 금욕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교만인데 여기에 얇은 지류 하나가 이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 지류가 뭐냐면 깨달음으로 죄가 사여진다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후에 우리가 요한 1서를 이제 배울 시간이 올 텐데 요한 1서에서는 저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그노시스즘이라 그래서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깨달음으로 죄가 용서된다.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데아의 세계의 작용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지식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식자층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깨달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 리얼리티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이거 마저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십시다. 요한 1서를 한번 넘겨보세요. 쭉 뒤로 가면 1장을 보세요. 1장 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를 하고? 거짓말을 하고 더 확고하게 못을 박는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때 이 표현이 왜 등장을 했는가 하면 영지주의 분파 중에 내가 깨달음으로 죄가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았다.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행동은 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열매. 네. 근데 성경은 열매의 목적이 있지 않고 열매로 뭘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나무를 알아보겠다 네. 그랬어요. 네. 아, 이게 열매를 보니까 배가 열렸네. 그럼 무슨 나무예요? 배나무예요. 아, 사과가 맺혔네.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 그러니까 열매의 목적이 있지 않고 이게 무슨 나무인가, 참나무인가, 가짜 나무인가, 그거를 분별하는 방식이 열매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네. 자, 마지막 하나로. 집을 지었어요, 두 사람이.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자 하나가 완전히 무너졌어. 왜 그러지? 봤더니 기초가 달라. 이건 모래. 이건 반석. 네. 아, 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구나. 그러니까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는 잘 쌓아놓고 건설한다는 말이 아니고 기초를 어디에 짓느냐가 잘 짓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저 반석이라는 기초는 누구겠어요? 예수.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기초에 인생의 세월과 인생의 시간을 쌓지 않으면 전부 화투판 용어로 나가리. 아, 전문 용어 쓰시면 너무 좋아. 써서 와닿는 그렇죠. 이해가 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시간을 쌓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안 나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이런 골로새 사람들의 이런 불편한 신앙생활의 오류가 왜 생기냐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결이 돼 있지 않으니까. 지난주에 계속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너희가 머리에 속해 있느니라. 머리에 속해 있으면 다 완성이 되고 실현이 된 건데 자꾸 인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한테 왜 안식일 안 지키냐고. 이런 식이에요. 쉽게 네. 우리 신앙생활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담임 목사를 해도 아마 많은 성도들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네.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항상 가론유다 티오는 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결론. 23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근육주의는 전혀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첫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공동체의 표준이 되어서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걸 넘어가면 말씀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주장이 되고 자기 열심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금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화예요, 화. 사람이 왜 화를 내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교만해서 화를 내는 네. 거예요. 그 왜 교만하냐면 이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시아 왕이 뭘로 죽었는가 하면 나병으로 죽었어요. 그 나병이 왜 걸렸는지 아세요? 정치, 경제, 국방, 문화 모든 명령에서 최고 절정기를 구가할 때 그가 선을 넘었어요. 제사장만이 집행할 수 있는 제사의 현장에 지가 들어가서 집례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80명이 결사돼가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왕 앞에 가로막습니다. 이건 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왕이 할 일도 아닙니다. 물러나십시오. 그때 우시아가 뭐 했는지 아세요?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겠어요? 감히. 감히. 내가 누군데? 그때 나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궁궐에 들어가 살지도 못하고 격리되어서 별궁에 머물다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 어떤 아무리 선하고 그래서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데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 뭐냐 하면 의로운 거를 통해서 흔들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사탄이 그걸 건드려요. 그래서 광장에서 소리치고 싶은 욕구를 막 마음속에 일으켜가지고 그 의분을 내게 만듭니다. 그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면 진짜 결론은 항상 오늘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매달려서 전전긍긍하면서 늘 면목 없는 얼굴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우, 면목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뿐만 아니고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화내는 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잖아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간다는 거는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살아내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맞아. 그래도 뭐 노력해야죠. 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어쨌든 십자가 붙였어. 앞에서 전전긍긍. 네, 성내지 말고 네. 겸손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화내지 맙시다. 네. 네. 화내지 마세요. 그걸 아는 사람.